다음 장은 화요일에 개장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들 전문가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광표 전문가님. 자, 다음 주 화요일에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양호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겠습니다. 예, 영국의 전문의들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램시마 관련해서 지금 환자와 의료 시스템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기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램시마 점유율이 예전에 39%에서 현재 52%까지, 58%까지 확대가 됐고 하반기에 좀 더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이미 80%를 직판으로 돌리면서 영업이나 앞으로 하반기 때 매출 회복세도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고요. 하반기 이후에 또 아바스틴이나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가 또 다시 향후에 모멘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수 대비는 상당히 강하고 또 하나는 기관이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최근 거의 6거래 이상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수급표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금일 오랜만에 매도는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2주 동안에 보시게 되면 수급이 대부분이 다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최근 자리에서 보게 되면 되게 위치가 괜찮고요. 또 하나 좀 지수 대비는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시초가 때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7만 5천 원 정도 위치로 뭐 원래 추세로 본다면 8만 원 이상을 보겠지만 지금 시장 대비로는 어차피 처음에 떨어진 자리 초입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6만 2천 5백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향후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또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계속 양호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주가는 지금 하단에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공략할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성환 팀장님. 네, 롯데칠성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이 3분기에 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도 계속해서 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음료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롯데칠성에서 2분기에 출시한 제로 탄산 시리즈가 매출이 여전히 또 좋고 3분기에도 이 제로 시리즈가 매출 기여 2분기처럼 계속해서 500억 원 정도로 매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와인 고성장에 기인하고 있고 더불어 이 그 롯데칠성이 추석 이후에 새로운 좀 소주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새로라는 브랜드를 출시했는데 지금 이 소주 점유율 자체가 이미 바닥을 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제품의 시장에 얼마나 안착하느냐 그런 속도에 따라서 매출 성장이 또 하나의 그 실적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그 설탕이나 이런 원가 부담은 계속 되겠지만서도 생산 설비도 효율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구조 조정도 했고 그리고 제품 믹스 개선 통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계속해서 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그 원료 인상으로 판가 인상 효과가 반영되면 계속해서 이 고성장 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3년에 판가 인상 효과는 소멸되겠지만 말씀드렸던 제로탄산 점유율 확대 스토리는 여전히 좀 유효해 보입니다. 주류 매출 또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제품이 얼마나 좀 잘 안착하느냐 매출 기여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분기, 2분기 다 실적이 괜찮았는데 사실 이제 하반기에 더 기대되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연말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주류 매출에서 또 다른 기여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고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 주가 조정으로 지금 퍼가 한 11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음료나 이 주류 부문 중장기 점유율 확대 스토리 계속해서 유효하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주가 조정한 시점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로는 시초가 진입을 말씀드리고 목표가로는 18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전저점이었던 15만 원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예상되는 롯데칠성 다음 주 화요일 공략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 1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광표 전문가님. 예, 일단 최근에 포스코 사태로 인해서 좀 장기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 철강주인 문배철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의 생선 차질이 지금 원래는 연말까지라고 했는데 오늘 기사에 따르면 1분기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철강제 공급 우려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철강제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제철소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가동 분기별로 보게 되면 회복되는 게 1분기라고 지금 오늘 기사를 정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포항제철소에 의존해 오는 상품이 지금 선재하고 전기강판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등 대다수가 기본 원자재의 기초가 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상으로 보시게 되면 바로 철강이 바로 수급이 돌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 철강주의 좀 강세는 한동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위치상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번 급등한 이후에 내려왔는데 오늘 21선 지지받고 현재 가격대가 4,175원입니다. 월요일 날 시초가 때 가격대로 보시고요. 1차가 지금 4,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4,800원 저항대가 있습니다. 단기로 접근하되 좀 여유를 갖고 보시고 그리고 소형주라고 하더라도 배당이 좀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손절가는 3,700원대를 보시면 되고요. 철강이 문제가 기초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포항제철 제철소가 지금 가동이 안 된다는 건 어찌 됐든 간에 상당한 경제 타격을 주는 부분이라서 중소형 철강주가 다음 주에도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문배철강을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 철강사의 악재로 중소형 철강주인 문배철강 알아봤고요.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팀장님.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H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급락을 하긴 했는데 BH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또 이슈가 있었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애플에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600만 대라는 그 수요일을 추가로 이제 요청하지 않겠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어제 또 이렇게 6.7% 이상 이렇게 급락했었던 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정리해드리면 BH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타사가 따라올 수 없는 그 RFPCB 관련해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또 이 환율 상승 고려해서 추정 실적도 지금 더 상회할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사실 이런 IT 제품의 불확실한 수요가 예상이 되지만서도 실적 상향이라는 이런 희소성이 이 BH가 갖고 있는 매력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BH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히려 그 과매도 구간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로는 시초가 지금 현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로는 3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23,500원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